캠퍼들이 실제 쇼핑할 때는. 근데 살 수 있어요? 얘기 같지 않다. 하피는 싫어합니다. 여기서? 헐 대박.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용인 고길이에 있는 나인패치라는 캠핑 용품 숍이고요. 저희가 캠핑 장비와 캠핑 용품을 살 때 가장 많이 오는 곳이고 조언도 되게 많이 듣고 실제로 그냥 최애인 것 같아요. 최애. 네, 그럼 오늘 나인패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캠핑 용품들과 그리고 숍의 전경들을 같이 좀 담아보면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네. 너무 좋은 게 이 마당이 굉장히 예뻐요. 텐트가 하나 피칭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리포터 씨. 와, 이거 뭐예요? 로벤스 텐트의 이글락 TC 6 플러스 2 핀가? 근데 특이한 게 되게 대형 텐트인데 TC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처음 보는데 엄청 넓다. 근데 이렇게 처마가 있는 텐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지붕이네. 비올 때 열어도 되겠다 이거는. 색감이 실제가 더 예쁘다. 이건 더블 드리머 TC4 헬스포츠 김레 정도? 김레 정도 될 것 같고. 이거 동계에 쓰기 진짜 괜찮겠다. 이 로벤스 텐트의 터널형은 전부 다 이렇게 처마가 있나 봐. 처마. 지금 이렇게 텐트 보신 것처럼 그때그때 출시가 되거나 좀 떠오르고 있는 텐트들을 피칭해서 실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캠퍼들이 실제 쇼핑할 때는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인패치에 오면은 제일 눈길을 끄는 공간이 이쪽에 있는 의자랑 테이블들이 마련이 된 공간이랑 그리고 저쪽에 있는 뭔가 카키카키하고 부시부시한 느낌의 이 두 섹션이 제일 눈길을 끌더라고요. 하나씩 좀 훑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되게 잘 나와. 스킨 좀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이 다양해. 카키색부터 이거. 근데 이 색깔 진짜 예쁘다. 그거는 가죽. 그리고 이거는 쿨러 받침대로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뗄 수가 있어요. 빼고 여기에다 네. 저 상판 네. 올려가지고. 그치. 홈마인드 제품은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연결돼 있어요. 뭐든 네, 캐도 연결. 약간 무지네 무지. 이렇게 붙이면 괜찮겠다. 그리고 안 쓸 때는 이거 빼가지고 상판 그냥. 이렇게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확실히 홈마인드 제품들이 되게 만듦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올라가서 해봐도 돼요. 이건 동계에 많이들 찾는 툴콘 실내용 히터 그리고 등유 난로 쓸 때 꼭 사용해야 되는 일산화탄소 가스경보기. 우리 얼마 전에 집에서 창고에 이거 일산화탄소기 컨테이너 안에 넣어놨었는데 열나가지고 울렸었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라왔던데? 아 이거? 어. 동계에 그 여기다 탈립 같은 거 많이 담아놓더라. 이런 거 되게 괜찮다. 커밍순입니다. 9월에 입고 다니다. 작은 거 24,000원 큰 거 29,000원이고 나인패치는 여기에 따로 핸들을 가죽 핸들로 만들고. 사실 큰 거 괜찮네. 등유 난로 쓸 때 항상 등유통은 숨겨놓거든. 안 그래, 예뻐가지고. 그래. 우리 빨간색 쓰잖아. 근데 이런 느낌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이었는데 그냥 공정부터 아예 그냥 각색으로 바꿔버렸어. 이거 아니 그거를 안에서 켜서 뭐 하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저는 이게 자꾸 미러볼 같아가지고 노래방. 미러볼이야. 아 근데 이거 돌아가지가 않네. 아니 사고 싶으면 사. 근데 살 수 있어요? 이건 또 어디 거야? 이거랑 이거 아는 것처럼 밑에는 해머는 미니멀웍스. 아 미니멀웍스 네. 원친 거구나. 이거에다가
이거 하나 올라갔다고 되게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미니멀룩스 아닌 줄 알았어. 그거랑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파츠가 지금 얘를 껴놔서 그렇지 이런 애들이 껴쳐 있으면 아마 그럼 이제 노래방. 그렇지. 아니라니까. 네, 이게 이쁘네. 사판이 뭐가 올라가 있나 따라서 랜턴도 틀려보이고 이거야. 그리고 반대에도 두 개로 꽂을 수 있어요, 이 행어는. 계속 꽂을 수 있어. 네 개를 다 꽂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되게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뭐 되게 아끼는 화롯대. 화롯대 아끼면 안 되는데. 불카누스 화롯대고 불 나오는 모습 되게 이쁘고 오덕처럼 이 덮개가 있어가지고 따로 그릴 없이도 네.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네. 요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조립식이어서 다 분해가 돼요. 아무래도 이거는 납작하게 한 번에 수납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납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 한 장 한 장씩 분해가 되니까 이런 가방에 쏙 들어가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솔로 캠핑할 때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인패치의 되게 장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다른 캠핑 용품 샵이랑 되게 다르게 큐레이션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1차적으로는 퀄리티 비싼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 제품 단순히 그냥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비싸다라는 건 너무 싫고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그 가격이 책정됐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합당한 퀄리티가 돼야 돼.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유니크 그 다음에 실용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거는 소비자가 쓰시다가 이 제품이 중고로 다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중고가가 좀 형성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제품. 그냥 무조건 저는 일단은 퀄리티가 먼저. 이 금액으로 샀는데 비싼 줄 알았는데 역시 값어치 하네 라고 인정이 되는 제품. 그리고 카피는 싫어합니다. 카피 제품은 저희도 안 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남의 집에서 팔고 있는데 카피 제품이고 갖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거래는 하기 힘들다라는 얼마나 피땀 흘려도 디자인을 만들어냈겠어요. 맞아. 그거는 해도 안 되고 돈이 된다고 해도 안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협업을 해야지. 카피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카피를 토대로 고리나를 시키는 거는 찬성을 해요. 새롭게 창출하는 거. 근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베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하세요. 내꺼화 시키는 건 좋아. 갖고 왔는데 이걸 개선하고 이거 개선하고 이거 개선 내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놓는 제품들은 그건 카피는 아니죠. 어머니.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같이 동참했던 대표님이 계시고 저희 친구고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네, 저희 원래 같이 하고 있다가 지금 거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용품점하고 카페는 분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 나인패치 다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카페 여기 올 때 맨 처음에 카페로 잘못 갔다가 그러고 다시 여기로 왔었어요. 맨 처음에 올 때 양쪽 다 지금 헷갈려서 하시는데 카페는 장 봐가지고 캠핑 느낌으로 식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캠핑 용품 없는 사람도 캠핑 한번 즐겨보고 싶다 숙박 같은 건 안 되고 맛있는 거 바베큐 먹고 뭐 이렇게 본인이 장 봐가지고 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장비 포함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용품이나 기어 같은 거 구입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나인피치는 한번 오면 두세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몇 시야? 우리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캠핑장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인피치는 이미 잘 되고 있고 너무 유명한 곳이지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소리인지 봤었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있어야지. 나왔으니까 이거 나오면 귀엽겠다. 터치 오븐. 랜턴. 랜턴이지. 말하면 뭐야 그때?
네. 버튜브는 별로 인기 없을걸? 오! 랜턴! 오! 진짜? 오! 랜턴! 아, 이게 빨간색 랜턴이야? 랜턴이잖아. 와, 대박! 아, 헐! 대박! 오! 졸기, 졸기! 졸기, 졸기! 그건 뭐예요? 아! 아, 이거 토스터! 토스터! 귀여워!